전문가들 장 마감 직전까지 어떤 종목 체크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위디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 이제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SMCNC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매체에서 SM엔터가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과 함께 구성이 된 팀코리아를 통해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가의 경우는 장중에 20%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문화산업을 융합을 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안한다는 목표인데 이를 위해서 이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포함된 팀코리아의 경우는 이르면 내년 1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사우디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11월 경에는 이 빈살만 왕세자가 윤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시장에서는 바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계속 부각에 나타내고 있고 이런 관련주들 또한 주가도 역시나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SMCNC도 마찬가지로 바로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다만 현재는 12%대까지 상승을 마감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일시적인 이슈로 인한 좀 급등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마무리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SMCAC의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조금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3,600원 라인을 좀 지지를 하면서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지 또 주가에 대한 방향성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경우는 단발성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SMCNC의 경우는 좀 더 추세 흐름을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CNC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락이 좀 심했던 관련주고요. 지지 라인을 좀 체크를 하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조금은 그 생소한 종목이라 할 수가 있는데 금비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뭐 천연가스라든지 그리고 LPG 그리고 석유 관련주가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연가스 문제가 단기간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유가 하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슈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럽의 천연가스 이슈를 내 가지고 이제는 뭐 유리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어떤 보도를 좀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그 러시아가 유럽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을 하게 되면서 유리 산업까지도 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모레 그 소다회 석회석을 고온에 녹여서 사용산을 하는데 이 고온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를 현재 유럽 쪽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공급이 만약에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공급이 축소화되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유리 관련주에서 금비가 지금 최근에 3거래 연속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 유럽의 가스 문제가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파생되게 되면서 산업 전반적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이라든지 병 제조업, 건설업체 같은 경우도 현재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EU 집행위원회가 대비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은 뭐 오늘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금비 같은 경우는 단기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